안녕하세요. 쿠모소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지방과 반응하여 비누를 만듭니다. 오늘은 CP 비누 만들 때 사용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CP 비누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이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다룰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만드는 방법은 본인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 다룰 때 주의사항은 설명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수산화 나트륨을 녹일 때 유해가스와 열이 발생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며 작업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텐비커에 정제수 계량 후 수산화 나트륨을 한 번에 붓습니다. 유해가스 정화기를 켜고 실리콘 주걱으로 1분 정도 저어줍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유해가스 정화기를 사용하면 가스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실리콘 주걱 대신 스텐 시약 스푼을 준비합니다. 비닐봉투를 스텐비커에 씌운 후 1분 정도 저어줍니다. 그리고는 상온에 잠시 둡니다. 용기 뚜껑에 고무 패킹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얼린 정제수를 준비합니다. 얼린 정제수와 액체 정제수를 반반 사용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붓고 뚜껑을 닫고 한 방향으로 빠르게 흔들어 줍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위아래로 흔들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흔들어 줍니다. 얼린 정제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옆을 만져보면 온도가 약간 따뜻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녹은 직후에는 불투명한 상태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투명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정제수에 수산화 나트륨을 녹이면 온도가 7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CP 비누 만들 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오일을 계량합니다. 이렇게 만든 투명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오일과 혼합하여 비누를 만듭니다. CP 비누 만들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